인터넷 복음 방송을 성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정기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퀴즈 제 145회 스스로 왕이 된 포악한 왕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인적 사항을 첫째로 보면은 기드온의 서자 모친은 세겜 출신의 가난한 여인이었다.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서자라 본처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복 형제 70명이 있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70명을 합하면은 그 가정의 형제가 전부 71명이죠.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므로 이는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의 스스로 왕이 된 첫 번째 왕이었다. 우리는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비멜렉이 사사 시대에 벌써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왕이 되었느냐 할 때에 세겜 성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세겜 성내 왕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아비멜렉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활동하던 시대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족속들의 침략이 계속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기드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분쇄되고 평화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스라엘의 큰 용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리고 그 다음 사사 돌라와 야일이 아직도 사사로 세움받기 직전 주전 1129년경에는 바로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 내에 서서히 왕정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싹트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아비멜렉은 이 시대적인 상황에 부응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몄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생애에서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의 출생과 부친 기드온의 사망 이후에 왕이 될 음모를 세웠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음모를 세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형제 70명을 죽였다. 내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살인극을 벌였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형제를 죽이고 세겜성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후에는 결국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였고 아비멜렉은 다시 배반하는 가알과 세겜 성민들을 전부 죽였다. 한때는 추앙받아서 왕으로 되고 한때는 또 배반을 받아서 그들을 죽이는 참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를 공격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의 머리를 맞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여인에게 맞아 죽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옆에 있던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이라고 함으로 그 부하가 왕을 칼로 찔려서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괴략과 음모로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최후가 참으로 불쌍하고 그 가문이 또한 불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성품을 우리가 몇 가지로 보면은요, 기드온 아버지 기드온의 후광과 어머니의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유도할 만큼 계략 있는 참 그런 사람이었다. 사람이 왕이 되는 데는 상당한 어떤 계략이 필요한데요. 아비멜렉은 그런 계략가였다.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를 죽였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어떤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파악하고 야욕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사기 9장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병력을 소수로 나누어 습격하고 화공법을 사용할 만큼 조직적인 전략가였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기를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들이 반역할 때는 다 몰살시키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잔인한 사람이죠. 형제를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는 살인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속에 죽는 것을 치욕스럽게 생각하여 부하에게 자신을 죽이도록 명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고 내놓으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최후를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아비멜렉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나무들의 왕인 포악한 가시나무에 비유되었다.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왕이 되려고 하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거절했는데 가시나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에 비유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울왕이 사실은 최초로 왕이 됐지만은 그 전에 사사시대에 이미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스스로 왕이 된 참 이러한 살인자 아비멜렉이 최초 왕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볼 때에 자기의 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치를 했고 극단적인 가정의 폐해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만 살고 나를 미워한 사람 다 적대시해 죽인다는 그런 아비멜렉의 생각을 볼 수가 있고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신적인 그 정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악한 자의 최후의 심판적인 종말을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하여 볼 수 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때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을 수 있지만은 인본주의적인 이 왕권은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비참한 말로를 겪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실수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요, 아버지의 명예를 부당하게 이용했다. 아버지 물론 유명한 기도사사였죠. 그리고 형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사실 그 형들이 다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 서자 출신이. 그 다음에 압제자가 되어 자신을 배반한 세겜 주민들을 모두 몰살시키겠다. 나와 반대하는 사람은 모조리 다 죽인다. 이런 것이 아비멜렉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 되는데 그는 결국은 최후가 비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하여 어떻게 평가하며 성경적인 교훈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한 채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도 배반을 당했고 맷돌에 맞아 머리가 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성경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도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한 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면 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갖 겉모술수를 자행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비멜렉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탐욕에 빠진 한 개인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기까지는
먼저 아비멜렉의 탁월한 정치적인 능력과 괴략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가의 가문 이설에 휘말려서 그를 왕으로 추대한 세겜 사람들은 결국은 우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결국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날과 같이 다분화된 집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비멜렉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악한 자와 함께 동조하고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결론은 왕도 죽고 백성도 죽듯이 자멸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는 동조하는 것도 잘못이고 악한 자들이 설칠 때에 무관심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언제든지 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지도자들의 감언이설에 당선되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을 할 때 거기에 게임에 빠져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사기 9장 16절이 요절 말씀인데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뽑을 때마다 그것이 참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가 항상 생각해보고 사리 사욕에 휘말리거나 혹은 우리는 유언비어에 겉모술수에 넘어가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몇 가지 퀴즈를 생각해 보는데요. 아비멜렉의 모친은 누구였나요? 했는데 사사기 8장 31절을 읽어보면 세겜 출신의 가나안 여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다음에 아비멜렉의 이복 형제는 몇 명이었는가? 기드온의 아들이 전부 아비멜렉과 합해서 71명인데 결국 이복 형제가 70명이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 누구를 죽였나 했는데 자기 형제 이복 형제 70명을 죽였다. 아비멜렉은 세겜성의 왕이 되었으나 누구의 배반을 받았냐 할 때 결국은 처음에는 세겜성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세겜성의 배반을 받았다. 세운 자들이 결국은 후회하고 그를 배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비멜렉은 배반하는 가알과 세겜성의 주민들을 어떻게 했나요? 할 때에 세겜성 사람 1,000명을 불을 놔 죽였다. 결국 화형 언도를 내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잔악한 행동이죠. 1,000명을 불살라 죽였다. 엄청난 비극인데요.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백성들을 불러 태워 죽이는 이런 가나간 일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를 공격하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나요 했는데 한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두골이 깨져서 죽게 되었는데요. 부하에게 명하여 칼로 나를 찌르라. 내가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니까 칼로 나를 찌르라 함으로 부하가 칼로 찔러서 죽었는데 결국은 스스로 죽을 힘도 없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많은 사람 형제를 죽이고 백성을 죽이고 엄청난 큰 위력을 나타냈지만 말로는 한 여인이든 몇 돌짝에 머리가 맞아 깨져 죽는 그리고 부하가 칼로 찌르는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심은 대로 걷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비멜렉같이 겉모술수가 많은 이 땅에서 바른 지도를 뽑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내가 잘못 뽑으면 나도 파멸에 이른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왕이 된 포악한 자 아비멜렉 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